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 혼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우려를 촉발한 뉴욕 커뮤니티 은행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지역은행 주가가 간밤에 또큰 폭으로 내렸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지역은행 중 하나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부동산 부실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은행들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 은행들의 부동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그 뉴스 포인트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유럽, 일본 은행들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부동산 우려의 신호탄이었던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주가가 간밤에 전날보다 23.1% 하락한 2.73달러에 거래를 마쳤어요. 전일에는 25.89% 하락한 3.55달러였는데 이 정도면 지금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은 거나 거의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주가는 올해 1월 말만 하더라도 10달러 선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위기가 불거진 지난달 초에 급락한 뒤에 좀 진정되는 듯 했지만 이틀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금은 거의 4분의 1 토막 난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뉴욕 커뮤니티 은행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내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주가 은행 히스토리를 되짚어 보면요. 지난 4분기 깜짝 손실을 보이면서 지난달 1일 주가가 하루 만에 37% 폭락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손실에 대해서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은행은 오피스와 주거용 부동산 투자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부실로 얼마나 많은 부채가 노출이 됐고 위험한지 감사를 받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는 점이 드러나자 이를 공시한 다음부터 주가가 이틀 연속 폭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실보다 더 리스크가 커진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커졌고요. 이 은행 위기가 불거지자 미국의 다른 지역 은행들도 같은 이제 부동산 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커스터머스 뱅크오프와 이제 웹스터 파이낸셜 등 은행주 주가도 약세를 보였고요. 지역 은행 ETF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뉴욕 커뮤니티 은행 신용등급을 잇따라 내리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 신용등급을 하향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신용이 떨어졌다는 의미고요. 그만큼 돈을 못 갚 풀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무디스가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자회사 신용 등급을 하향했는데요. 이는 지난 2월 초 신용 등급 하향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고 이제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도 신용 등급을 트리플 B 마이너스에서 더블 B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등급을 이제 정크 등급으로 강등을 했어요. 투자를 못 한다는 그렇죠. 거죠. 한마디로 이 은행엔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용등급 위험까지 커지면서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은행의 신용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부도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잖아요. 이 때문에 뱅크런 우려가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은행은 그 830억 달러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월 5일 기준이고 지금은 더 많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은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크 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이 예금 유치 조건으로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예금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정크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이 예금이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대규모 자금 유출 사태의 트리거가 될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때문에 결국 미국 지역은행 전체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의 부동산 부실 문제가 계속 은행 불안을 일으키자 이 JP 모건이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1,200억 달러의 이제 다가구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 점검에 나섰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건전성에는 만족한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S&P도 미국의 9개 주요 은행에 대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미국 대형은행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는 투자는 했지만 이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흡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 높은 금리는 이 부동산 유형과 상관없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가격과 재융자에 이제 약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부실과 연체 대출은 현재는 좀 낮은 수준이지만 이제 신용 사이클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이제 계속 높아질 것이라면서 뭐 금리 상승과 이제 경제 지표 둔화, 인플레이션이 대출 실적을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서 이제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역대 최고점 코앞.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네. 역대 최고점 근처에 도달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 뭐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 지금 과거 2021년 버블 고점 코앞까지 왔습니다. 네네.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한때 6만 8천 달러, 한 개당 6만 8천 달러가 넘게 거래가 됐고요. 네. 지금은 6만 7천 달러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7천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고요. 지난달 28일 6만 달러를 넘은 지 지금 5일 만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높았던 때를 살펴보면 2021년 11월 6만 9천 달러, 정확하게는 6만 8천 990달러인데요. 지금 터미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거래고요. 해외에서는 아직 고점을 못 넘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지금 가격 조정은 있었지만 개당 9,700만 원까지 찍었고요. 네. 2021년 11월 9일 기록한 이 전고점인 8,270만 원을 지난달 28일 이미 돌파해서 역사를 계속 새로 쓰고 있습니다. 네. 곧 이제 1억 원 시대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죠.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들도 네.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뭐 계속적으로 경제원 시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 한데요. 크게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것은 이제 첫째로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상장, 둘째로 비트코인 반감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요인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1일 상장이 됐어요. 네. 아직도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모습입니다. 여기 ETF로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이게 지금 현물 ETF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ETF를 사면은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야 되거든요. 담보 같은 건군요. 네네. 네. 그리고 이 같은 매수가 비트코인 가격을 또 끌어올리고 그러면 가격이 오른 걸 보고 또 ETF를 사고 이런 순환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24시간 내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 큰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 자체가 뭐 매수라던가 이런 흐름이 주말이 아니라 미국 거래 시간이 평일에 나타나는 경향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봤을 때 ETF가 가격을 끌어올린 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비트코인 ETF 등장 이후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피델리티 등을 통해서 순 유입된 금액이 7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ETF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사죠. 이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실제로 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실제 좀 사기 힘들었는데 이제 뭐 버튼 한 번만으로 ETF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또 기관 투자자들은 이 비트코인이 지금 뭐 6만 8천 달러를 뭐 했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떨어질지 뭐 판단하지 않고 일단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담기로 결정했으면 일정 비율을 이제 계속 사들여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을 어떤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편입하려는 움직임 자체도 ETF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 네. 상장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맞습니다. 또 이제 반감기 이슈도 있죠. 그렇죠. 이 반감기가 올해 4월 19일경에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비트코인 공급량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네. 이때 공급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미리 사놓자 뭐 이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가격을 또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과거 반감기 때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20년대 반감기 이후에 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547% 올랐어요. 오. 그러니까 한 8,000달러 수준이었는데 네. 그때 고점을 68,990달러 찍었죠. 이 이후에도 이제 한번 내려왔습니다. 또 2016년을 보면 반감기 이후에 1년간 296% 거의 3배, 3배죠. 2012년에는 559% 올랐습니다. 사실 오르니까 사는 뭐 포모 현상도 뭐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이 비트코인 외에 다른 가상화폐 가격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상화폐 이제 두 번째 시총 2위 이더리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비트코인보다는 덜 오르고 있어요. 이더리움 가격은 아까 확인해 봤는데 한 개당 3,700달러를 좀 넘어서고 있고요. 뭐 과거 고점이 4,800달러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이것만 봐도 비트코인의 상승에는 지금 ETF, 현물 ETF 상장이 상당히 영향을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현물 ETF 상장이 올해 상반기에 이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는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른바 밈코인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도지코인, 뭐 시바이누 등 코인들은 코인 투자자들이라면 한 번씩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 개구리를 테마로 한 페페코인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개구리는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심정을 나타내는 밈으로도 실제로 많이 쓰였었는데요. 이 밈코인이라는 것은 밈과 코인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재미로 만든 거예요. 디지털 조각을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만 하실 게 해놓은 것이고 뭐 실질적 가치는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유명한 걸로 유명한 뭐 셀레브리티로 뭐 비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이 밈코인들이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이 급등하는 만큼 뭐 폭락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을 두고 뭐 더 네. 오를 여지가 있다.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워낙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품이다, 과열이다, 뭐 지금이 싸다, 뭐 다양한데 앞으로 30만 달러까지 한 개당 3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제 달러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이제 윌리엄 위글리 CEO는 윌리엄 퀴글리 CEO는 역사적인 데이터를 적용해 봤을 때 비트코인 350%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 강세장에서 비트코인 고점이 3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근거로 비트코인이 투자 심리에만 기반해 거래되는 유일한 자산이다. 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운영하는 회사나 PER이 없다. 이게 투자 심리로만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투자 심리에는 한계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가격 전망을 할 때 이 심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해석을 해보면 사려는 심리가 무한대면 가격도 무한대라는 것이고요. 심리가 없으면 가격도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비트코인 상승은 이제 코인 업계 전체에 이제 호재가 된다면서 모든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과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뭐 다른 코인도 오를 것이라고 이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에서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부터 가상화폐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